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지을 때 미리 알고 있으면 돈 아끼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아이템을 우리 달람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꼭 돈 아꼈다 이거보다도 좀 후회하지 않는 법.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살아보고 이 인터넷에서 풍문으로 많이 들리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보고 듣고 해보고 좀 이렇게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잔디를 심지 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잔디는 심으셔도 돼요. 근데 전원주택을 짓고 첫 해에 잔디부터 쫙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 면적을 다. 그러면 100%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아 여기 나무도 하나 좀 심고 싶고 여기에 좀 꽃도 좀 심고 싶고 화단도 꾸미고 싶고 이쪽엔 텃밭 만들고 싶고 이렇게 좀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정도 살아보시면 대충 이제 감이 와요. 그래서 첫 해에 무조건 잔디부터 쫙 깔지 마시고 1년 정도나 그냥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서 대충 한번 여기 구획도 한번 써보세요. 이쪽엔 뭐 텃밭 해보고 이쪽엔 꽃도 좀 심어보고 이렇게 막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도 보고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게 돼요, 본인이.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그때 이 구역은 어디, 이 구역은 뭐, 이쪽 구역은 뭐 이렇게 디자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쪽 구역을 확정하신 다음에 나머지 구역에 잔디를 까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잔디 깔았다가 나중에 걷어내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일단 돈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안 뜯어집니다, 잔디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잔디가 바닥에 한번 활착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걷어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덤비시는데 택도 없습니다. 무조건 중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이 포크레인 같은 거 작은 거를 해서 이렇게 긁어내야 돼요. 사람이 뜯으려면 진짜 죽습니다. 죽어요. 이게 그냥 깔 때는 활착이 잘 안 된 것 같아도 나중에 자기들끼리 엉겨붙으면 진짜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잔디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나 1년차부터 무조건 잔디 깔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사전에. 저희보다 앞서 잔디를 쫙 까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잔디만 하면 돼 하신 분들. 수백만 원 들여서 잔디 깔아놓고 지금 다 걷어낸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달신님들은 항상 머릿속에 먼저 레이아웃 잔디 정원을 뭐 어떻게 구성할 건지 먼저 고민하신 다음에 잔디를 까셔도 까셔라. 가끔 잔디를 까지 마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경험해보고 나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사람은 사람마다 각자 경험의 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도 경험해봐야죠. 저 사람도 경험해보고. 근데 내가 해봐서 안 좋으니까 넌 하지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잔디 깔아보면 잔디만의 또 맛이 있어요. 물론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걸 까시되 이왕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돈도 아끼면서 여러분들이 까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원 생활 하시다 보면 앞에 데크 같은 걸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비용이 조금 초반에 아까우시니까 각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부에 작업을 하잖아요.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창고를 만들어도 그 아연 각관이 아니라 철각관 빨간 거 있죠. 이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철각관 일단 싸고요. 두 번째 페인트도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철각관으로 하시는데 특히나 이 데크 같은 경우에는 철각관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후회하세요. 이게 한 3년, 4년, 5년까지도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한 5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한 6년, 7년 넘어가니까 이제 얇은 걸로 하잖아요. 보통 또 싼 걸로 하다 보니까 그럼 1.4T, 1.5T 이런 걸로 하시는데 이게 이제 부식이 돼서 썩기 시작해요. 정말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위에 상부 쪽은 그나마 좀 덜한데 피스 박았던 곳이나 땅에 닿았던 부분들이죠. 거기는 거의 이제 뭉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위에 마루만 보수하는 게 아니라 바닥 자체도 보수를 해야 돼서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연각관이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꼭 아연각관으로 하셔야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전체를 다시 하려고 하면 비용도 그렇고요. 이미 그 위에다 막 짐 같은 거 올려놨죠. 막 세팅 당해놨는데 그거 다 끄집어내고 하려면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꼭 창고를 지어도 마찬가지고 비가림 시설 이런 걸 해도 마찬가지고 데크 하부에 하지 작업하실 때도 반드시 아연각관 관으로 하셔라. 여러분들이 전원주택 생활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물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집을 지어주시는 분들이 알아서 한 포인트 정도는 빼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한 포인트 갖고 이상하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느냐. 릴 호수 있죠. 20m짜리 50m짜리 사고 막 줄줄 끌고 다녀 막. 불편해서 따로 수전을 하나 팔려고 사람을 부르잖아요. 돈 엄청 비싸게 들어요. 그게 100만원도 들어갑니다. 수전 하나 파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나 아직 마당공사 확정되지 않았을 때 수전 하나 심으면 그 수전비용 10몇만원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집이 있으면 좌우 끝에 하나씩 하시는 게 좋아요. 요새는 부동전이라고 해서 이게 뒷부분 막아놓으면 동파 안 되는 수전들이 잘 나오니까 동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수전은 앞뒤 두 포인트 이상 꼭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호수 같은 거 사서 막 20m, 10m짜리 사서 날린 돈만 벌써 한 15만원 날라갔어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여기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 호수 또 고장나면 바꿔야 되고 앞에 또 이거 헤드 다 바꿔야 되고 이 돈 엄청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수전 두 포인트 이상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을 짓다 보면 집이 좀 타이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주차 공간을 못 마련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에이 뭐 나는 사람 올 사람도 없고 막 이래서 이제 한 대만 하신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뭐 주차장법 이런 것 때문에 개정이 돼갖고 이제 일정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집에 손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내 땅에 여유가 된다면 주차장을 최소한 두 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 차가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주변에 마을 주민들도 많이 놀러 오세요. 우리 지인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올 때 불편하고 그리고 택배가 하물며 들어와도 시골은 길이 좁기 때문에 보통 저희 택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집 주차장에서 이제 됐다가 돌려서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간을 이렇게 시멘트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멘트 바닥이 형성되는데 그런 데서 뭐 말리고 DIY하는 공간으로 쓰기에도 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시멘트 바닥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 마당은 전체가 다 공구리다. 그러면 이제 한 대만 있어도 상관없죠. 근데 어쨌든 여러모로 쓰다 보면 의외로 주차장 공간이 한 대밖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두 대에서 맥스 세 대까지 될 수 있거든요. 좁게 되면. 근데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주차 공간을 두 대 정도 될 수 있게끔 확보해 보시는 게 아주 생활에 윤택하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집이 지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늦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전원주택을 지으실 분들은 정화조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 보통 정화조 위치는 도면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엉뚱한 데 묻어나요. 저희가 아는 분도 아 나 여기다가 창고 만들어야지 하고 위치를 딱 받은 데가 있어요. 집 옆에 공간을 딱 비워놨어요. 거기를. 그래서 아 여기 창고 만들고 이 안에서 DIY하면서 목공해야지 라고 했는데 거기다 정화조를 떡 묻어놨어요. 정화조 위에는 뭘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건물을 못 짓습니다. 정화조에 건물 지으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위치에 이제 정화조 뭐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뾱 환기구가 이렇게 솟아있는 거예요. 냄새 나는 빠지는 거. 아, 스트레스 겁나 받는 거예요. 나 여기다 창고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위치를 잘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집을 지으실 때. 그리고 또 플러스 꿀팁. 왜냐면 정화조가 일반 정화조가 있고 주차장용 정화조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주차장은 두 대 이상 공간을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한 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장용 정화조를 묻으면 주차장 공간에 정화조를 밑에다 묻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화조 위에 주차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한 100만 원인가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에가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더 두꺼워요. 근데 이걸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실 때 정화조를 어디에 묻을지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주차장 하부에다 묻으면 주차장 공간도 활용하면서 정화조도 묻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관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현장 관리 많이 의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귀촌을 하시거나 전원주택을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뭘까요? 태양광. 그렇죠. 태양광 신청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시기가. 그래서 그걸 지나버리면 1년씩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가 맞든 안 맞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면사무소 달려가서 하셔야 될 일이 태양광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부 지원으로 나오는 3kg 있죠. 여기 이제 반값이거든요. 저희가 신청할 때 98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110만 원 정도 라고 하거든요. 요 3kW는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3kW 정도를 딱 확보해 놓으면 여름에 에어컨 트는 거, 그다음에 인덕션 쓰는 거, 온수보일러 쓰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저희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온수보일러 인덕션 막 썼거든요. 전기요금이 18만 원 나왔습니다. 참고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요걸 신청해 놓으시면 전기요금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특히나 가정용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많이 써서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누진세 때문이에요. 일정 구간을 넘으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막 두 배, 네 배씩 늘어나요.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누진세 때문에 많이 늘어나니까 여러분들이 태양광을 첫 번째로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요즘 보면 집 같은 데가 지붕이 이렇게 처마가 없이 이렇게 탁 네모나게 박스로 이쁘게 생긴 집들이 많아요. 선물 상자처럼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원주택 지을 때. 근데 그런 분들이 짓고 나면 하나같이 후회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모르겠어요.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무조건 모양이 중심이야. 그다음에 냉난방비 아끼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을 지으실 때 이렇게 박공지붕이라고 하죠. 박공. 이렇게 세모지붕으로 지으시고 반드시 처마 있죠. 이 집 외부로 나와 있는 처마. 이거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빼세요. 그래야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름에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한옥의 처마를 괜히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처마가 이렇게 있으면 해가 여름에 이렇게 높게 뜨잖아요. 높게 뜨면 어때요? 빛이 이렇게 이 처마에 가려서 거실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 거실 바닥이나 거실 안쪽을 막 뜨겁게 해갖고 어떤 냉방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햇빛이 너무 안쪽으로 뜨거운 햇빛이 잘 들이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커튼 치고 살아야 돼요. 그 뷰 좋은 곳에다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으시다면 가급적이면 처마 요새 예쁘게 한다고 짧게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분명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처마를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굉장히 최대한으로 빼시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집 지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전원주택은 뷰가 좋은 데로 무조건 지어야지, 뭐 북향으로 지어도 요새는 상관없다, 요새는 더우니까 뭐 남동향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특히 요즘에 남동향 남서향들이 인기래요. 왜냐면 아파트가 그런 이유는 기둥 자체가 전체적으로 열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뜨거워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전원주택이나 시골주택은 완전 달라요. 남향으로 짓지 않으면요 겨울에 장난하는 게 춥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대비해서 단독주택은 자기 혼자 모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되잖아요, 사면을. 근데 아파트는 서로서로 이렇게 물리는 구조잖아요. 나는 4분의 1만 노출돼 있잖아요. 밑에서 보일러도 떼주고.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걸 뭐 북향으로 지어도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북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워요. 북풍이 부니까. 근데 그쪽 북쪽을 바라보고 창을 크게 내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단열을 아무리 잘하셔도 난방비 엄청나게 나오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겨울에 해도 잘 안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들 거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앞마당 쪽이 계속 습하고 이끼 낀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거실에서 나갔는데 데크 앞에 막 이끼가 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가끔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더운 것만 생각하시고, 아, 북향으로 되면 겨울에 시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남향으로 집을 지으시고 북쪽에다도 이제 데크를 하세요. 차라리 데크를 해서 리빙 공간을 추가로 만드시는 건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향 자체를 바꿔서 아, 시원하겠다 하시면 겨울에 더 큰 후회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어떤 시골집들은 반드시 남향으로 된 주택을 구매하시거나 시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8가지 저희가 살아보면서 시행착오를 겪거나 저희가 보거나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실수를 좀 안 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특히나 전원주택이나 집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거나 지으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물론 정원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꾸셔도 되지만 이 대전제를 잘못 건드리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로 크게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람이 이렇게 열변을 토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도 지금 귀촌 4년 차잖아요. 저희도 집을 짓긴 했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것도 몰라, 이거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그만큼 꼼꼼히 챙긴다고 챙겼는데 빠뜨린 것이 한두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희처럼 시행착오 겪지 말고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라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달람이 현장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뢰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체크해드려요. 지적도나 이런 것들, 지형도를 가서 보고 위치에서 어디 위치에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맞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저희 건축 코디네이터, 그 다음 현장 관리인 달람한테 많은 의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달그닥TV는 여러분의 행복한 귀농귀촌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